맹꽁이. 중국어 TV. 자, 256회입니다. 네. 꽁이 또 중간 정리 잘 해주셨죠? 네. 여러분들 중간 정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중간 정리 꼭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뭐 제가 또 이렇게 맨날 이상한 얘기하고 떠들거리고 귀찮으시잖아요. 듣기도 싫고 그냥 그러신 분들은 꼭 중간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한 패턴 배우면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요. 오늘도 힘차게 가 봅시다. 출발. 위치, 부루. 위치, 뿌루. 예, 이것은 무엇 하느니 차라리 무엇을 한다. 혹은 무엇을 할 바에 무엇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즉,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비교한 후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 즉, 앞에서 말한 것은 포기하고, 뒤에 말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아휴, 뭐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뭐 수학 공식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문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네. 아주 뭐 내용이 네. 장황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선택한다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러 갑시다. 네, 출발. 남에게 오해를 받느니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낫다. 위치 被人误会，不如解释清楚。위치 被人误会，不如解释清楚。여기서 위치 不如가 이제 선택하는 거라 했죠. 어떤 상황이 있는가? 被人误会，误会는 이제 오해의 뜻입니다. 被人误会 하면은 남에게 오해를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남에게 오해를 받다. 그럼 남에게 오해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解释, 여기서 解释는 이제 해명한다 뜻이 있습니다. 清楚, 清楚는 똑똑하게, 제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解释清楚 하면은 제대로 해명한다. 오해받는 거와 해명하는 것두 가지 중에서 해명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与其被人误会,不如解释清楚. 위치 被人误会，不如解释清楚。아, 여기서 칭초 초자가 지금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성조 없는 걸로 약한으로 발음합니다. 칭초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성조 달린 건 정관 정리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위치 被人 误会, 不如 解释 칭초. 위치 被人误会，不如解释清楚。네. 네, 그럼 다음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가하게 있을 바에는 서점에 구경 가는 게 낫겠다. 我们与其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 我们 위치 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네, 그래서 在家闲着, 在家는 집에서입니다. 闲着는 이제 한가하다 이 뜻입니다. 한가하게 있다 이 뜻입니다. 집에서 한가하게 있을 바에는 어찌하는가? 어느 게더 낫겠나? 去书店, 예, 书店 서점입니다. 서점에 가서 逛逛, 여기서 동사를 중복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본다, 뭘좀 해보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 逛逛은 구경한다 뜻이 있습니다. 구경을 좀 하는 게좀 낫지 않겠나,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我们与其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 我们 위치 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我们与其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我们 위치 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네. 근데 꽝꽝꽝이 발음이 똑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틀려요? 아, 이것도 동사가 중복으로 사용될 때면은 뒤에 거는 항상 가볍게 읽어줘요. 성조 없이. 예, 그래서 뒤에 거는 성조가 없습니다. 꽝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항상 동사가 중복 사용될 때는 뒤에 거는 음을 경하게 살짝 읽어준다고, 발음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我们与其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 我们 위치 在家闲着，不如去书店逛逛。 네. 네, 다음 연보로 가보겠습니다. 결혼해서 구속당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독신이 자유롭고 낫다.
위치结婚束缚不如单身自在。위치结婚束缚不如单身自在. 그래서 结혼 결혼이죠. 束缚, 束缚는 이제 구속이란 뜻입니다. 束缚했기 때문에 구속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해서 구속당하다. 단선, 단선은 이제 독신, 싱글을 얘기합니다. 自在, 自在는 자유자재,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구속당하며 살 바에는 이제 차라리 독신이 자유롭고 낫다 하면서 이제 독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위치结婚受束缚 不如 단신自在. 위치结婚受束缚 不如 단신自在. 위치结婚受束缚 不如 단신自在. 위치结婚受束缚 不如 단신自在. 네. 요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네. 결혼 안 한다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유, 결혼 뭐에 구속당하면 살 바에 난 독신이 네. 낫다 이런 난 얘기인데, 독신이 더 자유로워. 사실은 뭐 요즘도 이렇게, 요즘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더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지요.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이유보다는, 네. 뭐 애도 키우기도 힘들고, 맞아요. 집 사기도 네. 힘들고, 네. 그냥 이렇게 경제 발등이 너무 네. 너무 어려우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즘 많이 듣지 못해요. 제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네. 아, 그럼 너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요즘은 자유롭다 하기보다도 그런 경제적 부담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더 예,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세대 때 대부분의 차지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혼자 그렇죠. 왜 사냐 물어보면, 아, 막 가란 맛이 나, 구속당이지. 그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행복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예전에는 이게 행복한 고민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뭐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 비용도 들고, 자녀 또 교육비도 자녀 뭐 무섭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든 거예요. 아, 그럴 바에는 그냥 연애하고, 그냥 그러면서, 연애도 귀찮아해요. 왜? 연애하면 또 맞아요. 돈 드니까. 요즘 예. 연애도 귀찮아요. 요즘 이게 젊은 친구들 보면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가 기성세대로서 벌써,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는 세상 저기도 들고, 저희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막, 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건 스스로들이 이제 또 이겨내야죠. 이겨내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는, 아, 예전에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했던 시절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이, 좀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가 낫다고 생각한다. 有些人认为与其买房不如租房. 有些人认为 与其买房不如租房. 여기에서 有些人 이제 어떤 사람들은 认为는 이제 여긴다, 생각하다 이 뜻입니다. 买房 집을 사다, 租房 집을 세낸다, 임대를 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가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有些人认为与其买房不如租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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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